그다음에 왜 아유 했어. 아, 피곤했어요. 뭐? 아, 네 새벽에 왔지. 네. 그러니까 아까 20분 남았을 때 좀 쉬지. 그것도 질문하러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잠이 너무 부족해지죠. 새벽에 왔는데 자리도 없어져 있으면 빡치겠지. 나 같으면 그냥 이렇게 들어가지고 밖에 내보내죠. 아, 내가 학생이라면. 난 지금 선생님 때문에 그렇게 안 합니다. 다음부터는 자기가 온 순서대로 그냥 앉으세요. 알겠지? 네. 늦게 왔는데 어차피 다 같은 같은 제우스 패밀리인데 늦게 왔으면 뒤에 앉는 게 맞고 빨리 왔으면 앞에 앉는 게 맞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하면 안 돼요. 아니다 싶은데 이게 옳지 않다 싶은데 하지 마세요. 그게 얻는 것 같죠? 훨씬 잃는 게 많아요 나중에. 내가 그러잖아. 다 경험한 거라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좀 앞서가는 것 같아도 다 어차피 다 밀려. 그런 짓을 왜 하냐. 하지 말아만 하지 마. 자, 수동태로 간다. 네. 힘들어? 진짜 죽을 만큼 힘들 때가 있잖아 공부할 때. 갑자기 머리도 빙빙 돌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는? 갑자기 너무 힘들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해라. 둔하지. 근데 그 둔한 사람이 이긴다.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해라. 슬로우만 마음에 안 든다 나는. Quick and steady가 좋아. Quick and steady wins the race. 빠르고 꾸준히 하면 이긴다. 반드시 이긴다. 뭔가 하면 100m 경주인데 1m까지 가는데 90을 다 썼어요. 근데 다리의 힘이나 속도를 엄청 길렀단 말이에요. 나머지 90m는 상대가 80m까지 앞서가 있어도 따라잡아요. 아인슈타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인슈타인도.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해결하기 위한 질문을 하는데 아인슈타인은 90% 이상 시간을 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해결하기 위한 질문, 해결을 위한 질문. 그러니까 질문이 해결이 되면 실제 해결은 순식간에 되니까 자기는 자기한테 주어진 시간이 하루밖에 없다. 그럼 내일 죽는다. 근데 오늘 하루 동안에 자기는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90% 이상을 쓰겠다 그랬거든요. 그게 기본을 잡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아무리 밀려 있는 것 같아도요. 실제는 밀려 있지 않으니까 조금 밀려 있고 불안한 느낌이 들죠. 그때가 진짜 최고 빠른 시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입장에 처해 있으면 그 말이 잘 안 들어온다는 거 알아요. 나도 여러분 나이를 겪었고 다 지났고 아, 늦다고 했을 때가 제일 빠르다고 했는데 아 씨발 늦는데 왜 빠르다고 지랄이야 늦는데.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을 하지 말고 따라하면 되잖아요. 왜 생각을 해요? 그냥 따라해요. 하라는 대로. 아니 뭐 잘못되면 죽으면 되니까. 그러면 잘못될 리가 없잖아요. 그냥 하세요. 알겠지? 네. 그냥 해요. 성공하고 싶지 않니? 네. 하고 싶지? 네. 그럼 그냥 해. 그냥 해라. 나도 아직 뭐 지금 딱 죽으면 지금까지는 잘 살았잖아. 그치? 근데 뭐 내일도 또 살아 있겠지? 네. 그래 우리 또 만나겠지, 그지? 네.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는데 그때까지 나를 물리치고 누가 올라갈 수 있을까? 내가 그냥 내려가기 전에 내가 내려가야지 내려가는 거야. 왜? 내가 쌓은 산에 내가 올라가는 거니까. 아니 다 올라가니까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서 자꾸 내가 산을 쌓고 있는데 더 높은 산이 없는데 누가 나를 끌어내릴 건데 이제 올라오는 애들이 계속 쌓아 계속 올라가야지. 더 이상 올라갈 데 없으면 이제 심심하면 이제 내려가겠지. 다른 사람한테 주고 내가 내려가야지 내려가는 거지. 아무도 나를 끌어내지 못한다 라고 내가 혼자 생각하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정신병자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해. 그러고 한결같이 하려고 노력하지. 막 뭘 하다가 그래 너 잘 사냐? 내가 나한테 묻는 거야. 너 잘 살아? 잘 산다 그러네 주변 사람들이. 그러면 너 지금 위치가 어디냐? 1등이라 그러네 주변 사람들이. 근데 속으로 물어보지. 이충관이 물어보네. 너 진짜 1등이냐? 라고 물어봐. 그러면 내가 내한테 살짝 말해. 아니. 아니 진짜야. 그러면 왜 주변 사람들이 1등이라고 하냐? 그럼 물어봐. 모르겠어요. 그건 나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럼 더 해야 돼요. 그 노력을 어떻게 할까요? 그냥 습관적으로 해요. 습관적으로. 고통스럽게 하. 고통
그럼 고통스러우면 어떻게 해야 되지? 고통스럽지 않을 때까지 반복해서 습관으로 만들어요. 그럼 그건 어디서 배웠지? 책에서 배웠어요. 내 주제에 무슨 책에서 다 그렇게 하래요. 힘들면 반복하래요. 반복해서 습관으로 만들래. 그럼 힘들지 않대. 그러면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대요. 오, 그래? 그런데 달리기 할 때 느끼죠? 아침에 뛸 때 여러분 3km가 이렇게 넘어가면 좀 힘들어요, 사실. 그냥 걸어가는 거는 괜찮은데 이렇게 뛰면은 뛴다는 것 자체가 3km가 넘어가면 조금 힘들어요. 그럼 힘들면 어떻게 하지? 그냥 걸으면 되지. 근데 속으로 생각해요. 지금 걸으면 바뀌는 게 뭐지? 네가 바뀌는 게 뭐냐? 없다. 그러면 어제하고 조금 더 바뀌려면 조금 더 뛰어. 그럼 조금 더 뛰어요. 한 500m 정도 더 뛰면 또 힘들어요. 그럼 겨우 500m? 그럼 조금 더 뛰어 봐. 그럼 한 1km 더 뛰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더 뛰면 이제 힘들다 말 안 해요, 몸에서. 그러면 이제 좀 걸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네가 몸한테 휴식을 부여해라고. 그러니까 너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네가 쉬어라라고 이렇게 부여해 주지. 몸이 자꾸 뭐라고 해요? 나 이제 안 할래, 일. 나 이제 힘들어. 나 이제 자야 돼. 잠이 중요하대. 잠이 보약이 돼. 지랄 옛날에 다 잤잖아. 그러니까 몸에 뭐라고 시키는 대로만 하지 말고 네가 몸한테 시키라고. 일어나라고 딱 명령하면 몸이 벌떡 일어나야 되고 뛰어라 그러면 끝까지 뛰어야 되고 언제까지 숨이 끊어질 때까지 뛰어야 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많잖아. 특히 쓸데없는 거 많이 하는 사람들. 미국에 뭐 오랜 동안 미국에서 옛날까지 얼마 전까지 있었잖아. 쉬지 않고 춤추기. 70일 동안? 뭐 그걸 개 미친 짓이야. 그러면 그러다가 어떻게 됐을까? 죽었어. 그럼 그 사람은 언제까지 뛰었을까? 상금이 무시무시하니까. 언제까지 뛰었을까? 죽을 때까지 뛴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보면서 아 저게 가능하구나. 그것도 여자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나? 많아. 죽을 때까지 했다는 거야. 그러면 속으로 생각해. 저 정신으로 다른 거 했으면 못할 게 없었겠다. 그러니까 한번 해봐. 그렇게. 막 하다가 약간 힘들면 조금 쉬어서 다시 뭐 리프레쉬해서 한다고요? 그건 일반인들이 하는 거고요.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반인이 아니에요. 아주 욕심꾸러기들이죠. 잘 살고 싶어서.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아주 현명한 사람들이죠. 위험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좀 힘들어도 참고 하세요. 알겠지? 네. 자, 5분 동안 쉬었다. 수업 계속한다. 네. 소동태.